예, 안녕하세요. 김시안 원장입니다. 오늘은 효소의 보고인 과일을 재평가하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A. 워커 교수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득한 옛날의 인간, 조상들은 육식을 한 바도 없고 초식을 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잡식주의도 아니었다. 그들은 주로 과일을 먹었다. 과일에는 과당이 많으므로 몸에 나쁘다면서 과일을 꺼리는 사람이 없지 않았는데 이것은 매우 큰 오해입니다. 과일만큼 효소가 넘쳐 있는 훌륭한 먹거리는 달리 없습니다. 독자께서 과일을 더 많이 먹도록 권하고자 과일에서 얻어지는 이점을 아래에 일거하겠습니다. 과일의 장점. 매우 소화가 빠르다. 빵, 밥, 고기, 생선, 유제품 등을 응축식품은 위 속에 1.5-4시간에 머무르는데 과일은 고작 20분에 소화된다. 양질의 당분, 과당 30%, 포도당 30%, 설탕 30%, 이 체량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운동의 영양원으로 삼는다. 과일을 과당은 인슐린을 전혀 분비시키지 않으므로 당뇨병의 위험이 전혀 없다. 과일의 70 내지 80%는 극히 양질의 물이다. 과일의 수분에는 갖가지 미네랄이 풍부하다. 비타민C가 풍부하다. 생과일에는 효소가 극히 많다. 효소는 곧 생명력이다.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소량이기는 하지만 양질의 지방산이 있다. 소량이기는 하지만 아미노산이 있다. 생체의 pH를 약 알칼리로 조종한다. 필요 영양소를 모두 갖고 있다. 파이터, 케밀, 케일, 식물의 색소와 방향이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이 가져온다. 아침 식사를 과일만으로 때운다면 체내의 유해 독소 배설이 촉진된다. 저칼로리므로 과식해도 비만 해지지 않는다. 냄새가 향기롭고 맛있는 것을 많다. 이에 관해서 과일의 결점이라는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일을 먹으면 다소 냉해지는 사람이 없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소됩니다. 오늘 효소의 보고인 과일을 평가하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과일의 장점을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특히 우리 위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과일 같은 경우는 고작 20분에 소화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과일의 70 내지 80%는 극히 양질의 물이다라고 하는 부분과 과일은 미네랄이 풍부하다. 생과일에는 효소가 극히 많다. 효소는 곧 생명력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과일 중에서도
파인애플이라든가 사과라든가 야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배추 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효소 함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리를 열을 가하지 않는 생야채, 생과일을 많이 먹음으로써 우리의 몸속에 있는 잠재 효소 소비를 갖다가 하지 않고 먹거리 효소를 갖다가 대량으로 섭취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또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효소의 보고인 과일의 재평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살펴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보았습니다.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